오늘은 웬만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판 부부의 세계를 준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90년 전인 1930년대에 발생한 일인데요. 2023년에 일어났다고 해도 별 위화감이 안 생긴다는 게 이 사건의 포인트입니다. 주간악당 전염병 만주 살인사건 편입니다. 1929년 4월 고베 시민병원으로 견학을 나온 교토대학교 의과대학 학부생들은 보라는 환자는 안 보고 환자들 사이를 열심히 돌아다니는 한 젊고 예쁜 여성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히로세 키쿠코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간호사도 사무원도 안내양도 아닌 도쿄 여자의과대학 출신의 내과 의사였는데요. 1929년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일 때입니다. 여자가 학교를, 그것도 대학교를 간다는 건 어지간하지 않으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었죠. 그런데 히로세는 그냥 학교도 아닌 의과대학, 특히 학비가 비싸기로 소문난 명문 사립의대를 나왔습니다. 어지간히 여유 있는 집에 어지간히 잘난 딸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남자가 대접받고 여자가 천대받던 시대라지만 웬만큼 눈치 빠른 남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히로세 키쿠코는 함부로 접근해선 안 될 여자라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눈치가 없는 건지 겁이 없는 건지 이런 그녀에게 앞뒤 재지 않고 불도저처럼 돌진하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오늘 견학을 나온 교토대 의대생 사토 미키오였는데요. 사토는 다른 남학생들처럼 뒤에서 몰래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히로세에게 다가가 집 주소부터 땄죠. 요즘으로 치면 전화번호나 SNS 계정을 알아낸 셈입니다. 공부하고 일하느라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본 히로세는 이날부터 사토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사토의 목적은 당연히 히로세를 작업하는 것이었지만 히로세는 곧 의사 후배가 될 한 살 어린 남자와 소소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자체에 즐거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듬해인 1930년 8월 또 고베 시민병원으로 견학을 온 사토가 대뜸 프로포즈를 해오자 그녀는 단칼에 거절해버렸습니다. 요만큼이라도 호감이 있으니 편지를 주고받았겠지만 이렇게 급작스러운 전개는 전혀 예상 밖이었던 겁니다. 사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히로세에게 편지를 보냈고 부모님한테도 이미 다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았다면서 제발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남자는 만나본 적이 없었던 히로세. 순진한 그녀는 결국 사토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사토가 대학을 졸업하던 1931년 4월 양가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둘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히로세는 남편과 둘이서 의사 생활을 하며 사람들 목숨도 구하고 통장에 돈도 차곡차곡 쌓는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사토가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병원에 취직하는 대신 대학원에 가겠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의대생이 박사학위까지 따고 졸업을 하면 현장 경험이나 임상 경력이 없더라도 곧장 병원에서 높은 직책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몇 년만 더 공부하면 최고 병원장까지 되어 떵떵거릴 수 있는데 굳이 막내 의사로 들어가 고생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대학원은 공짜로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분명 누군가는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이미 장가가서 독립한 아들의 학비를 부모가 선뜻 내줄 리는 없을 테고 대학원생 빡센 거야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테니 사토가 일과 공부를 병행하기도 어려울 테고 결국 그 어마어마한 학비는 아내인 히로세가 전부 감당해야 할 판국이었는데요. 여기에 한술 더 떠 사토는 뜬금없이 혼인신고까지 미루겠다고 선언합니다. 언제는 신혼여행 다녀온 후 바로 하자고 하더니 이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따면 그때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혼인신고를 하자는 겁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말을 바꾸고 뒤통수를 치는 이런 배우자와 평생을 함께하는 게 가능할까요? 제가 히로세의 친구라면 당장 짐부터 싸고 빨리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할 것 같은데요. 이건 2023년이기에 가능한 조언일 겁니다. 1931년을 살아갔던 히로세 키쿠코에게
결혼 취소라는 선택지가 존재나 했을지 의문입니다. 신혼부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별거에 들어갑니다. 남편은 교토대 근처에서 집을 얻어 학교를 다녔고 아내는 친정이 있는 고치현에서 작은 개인병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히로세는 병원 운영비와 자신의 생활비, 남편의 학비, 월세, 용돈, 이 모든 것을 홀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몸을 갈아 넣으면서 미친 듯이 진료에만 매달렸죠. 한밤중에 찾아오는 응급 환자를 보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건 보통 일이었고 한여름에 10km가 넘는 길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왕진을 돌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번 돈은 대부분 대학원생 남편 공부하는 데에 들어갔는데요. 약 90년 전, 그것도 외국의 통화 가치를 현재의 개념으로 정확히 환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등장할 돈의 액수는 대충 이 정도구나 하고 참조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히로세는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사토에게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5년인데요. 떨어져 사는 남편과는 자주 만나지도 못했고 돈 주고받을 때나 겨우 얼굴을 보는 정도였지만 남편이 대학원만 졸업하면 이 고생도 끝이니까 이제 동네 개인병원 의사가 아니라 사모님 소리를 들으면서 살 날이 머지 않았으니까 히로세는 이를 악물고 사토의 뒷바라지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교토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신경 쓸 겨를조차 없이 말입니다. 사토 미키오가 대학원과 연구소를 오가며 열심히 공부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가 자신을 유부남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는 데에 있는데요. 사토는 아내가 뼈 빠지게 벌어 보내주는 돈으로 공짜 밥을 먹고 공짜 옷을 입고 공짜 공부를 하는 동시에 총각 행세까지 하며 신나게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아마 그는 이 꿈같은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을 겁니다. 하지만 세월은 흐르고 흘러 대학원 졸업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사토는 가장으로서 아내를 책임져야 할 미래가 점점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막무가내 불도저 근성에 슬슬 시동이 걸렸습니다. 1936년 5월 사토 미키오는 마침내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히로세 키쿠코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교토에 있는 남편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집에는 여자 혹은 여자들이 드나든 흔적이 역력했지만 히로세에게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부부의 삶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그럼 이제 혼인신고를 언제 할지 살림은 어디에서 합칠지를 의논할 차례인데요. 예상하셨겠지만 이 문제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오직 아내인 히로세 뿐이었습니다. 사토는 아직 어떤 계획도 세운 게 없다면서 심드렁한 표정으로 앉아만 있었죠. 아내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남편에게도 지금까지의 생활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해 굳이 사토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너그러웠던 게 문제였을까요? 남편은 몇 달이 지나도 같이 살자는 말을 하지 않았고 마치 아내 보라는 듯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아무렇게나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내와 상의도 없이 교토에 살던 집을 정리하고 고베시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홀랑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의 행보에 혼란스러워하던 히로세의 앞에 드디어 등장한 사토 미키오. 그는 자신을 5년이나 뒷바라지한 아내에게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자며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하는데요. 그러면서 그간 보내줬던 학비와 생활비를 두 배로 돌려주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아내가 돈으로 물고 늘어지지 못하도록 연막을 친 겁니다. 청천벽력 날벼락의 상황. 히로세의 키쿠코는 엉엉 울면서 이 사실을 친정에 알렸습니다. 히로세 가문은 대대로 고치현에서 지역 유지로 활약했습니다.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뼈대 있는 집안이었죠. 그런데도 히로세의 친정 식구들은 졸지에 딸 가진 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데요. 딸에게 죄가 있다면 사기 결혼 비슷한 걸 당해 남편이라는 작자를 5년씩이나 뼈 빠지게 보필한 것밖에 없는데도 히로세 부모는 사토의 부모 앞에서 한없이 약한 모습으로 부디 딸을 내치지 말아달라고 애원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친정 오빠는 여동생에게 흠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친정에서 거두겠으니 일단 데려가서
시집살이부터 시켜보라고까지 했는데요. 절절한 히로세 가족의 부탁에 사토 가족은 일단 며느리를 집에 들였습니다. 그런데 히로세는 남편과 같은 방이 아닌 2층의 가장 구석진 방을 혼자서 써야 했고 남편으로부터 언제 이 집을 나가게 될지 모르니까 갖고 온 짐은 풀지 말라는 모욕적인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집에서 일을 하는 하녀하고도 함께 악기를 연주하고 카드게임을 했지만 히로세에게는 단 한 번도 참여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남편, 거기에 남편의 남동생과 여동생까지 모여서 살던 집. 그 안에서 히로세는 고된 시집살이를 겪기는커녕 완벽히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비참하고 고독한 나날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히로세. 그녀는 결국 두 달 만에 시집살이를 접고 사토와도 헤어지기로 결정합니다. 사토의 식구들은 바로 이런 결과를 노리고 히로세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작전을 펼쳐왔던 겁니다. 히로세 키쿠코와 사토 미키오는 법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부부로서 변호사를 통해 협의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히로세는 지난 5년간 사토에게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했는데요. 사토는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총 1억 3천만 원 정도를 1년 안에 3회로 나누어 반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때는 남에게 빨대를 꽂아야 할 정도로 별 볼 일 없었던 이 남자는 아내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앞날이 창창해졌고 이제 그에게 1억 3천만 원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쉬운 돈이 되었습니다. 남의 단물을 빨아 자기 몸집을 키운 셈입니다. 1937년 사토와 완전히 헤어지고 독신이 된 히로세. 그녀는 요시무라 병원에 들어가 의사 생활을 이어갔지만 삶은 나날이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전 남편과 시월드만 떠올리면 이가 바득바득 갈리니 도무지 정신의 안정을 찾을 길이 없었던 겁니다. 생각할수록 지난 시간이 분하고 억울했지만 애써 마음을 억누르며 일상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던 1938년 4월의 어느 날, 히로세는 우연히 지인이 운영하는 한 의학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티푸스라고 통칭하는 여러 종류의 전염병균을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티푸스는 한때 치사율이 정말 높아 최악의 전염병으로 불렸지만 현대에는 예방법이나 치료법이 잘 나와 있어서 치사율이 10% 안팎으로 현저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쯔쯔가무시 병도 이 티푸스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히로세는 현미경으로 티푸스균들을 보면서 병균보다 더 징글징글한 전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문득 복수에 이만한 무기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지인에게 티푸스균을 조금 나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인은 이 병균들이 M1 곳에 사용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내과 의사인 히로세의 연구나 실험에 쓰일 것으로 생각해 선뜻 서너 종류의 균을 단단히 포장해 넘겼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복수를 할 수 있게 된 히로세 키쿠코. 이제 이 균들을 어떻게든 시월드에 풀어놓기만 하면 되는데 막상 실행을 앞두고 있자니 좀 망설여졌습니다. 명색이 의사가 사람 건강으로 장난을 친다는 게 영 마음에 불편했던 겁니다. 히로세는 병균이 든 병들을 집안 책상 위에 쪼르륵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화병이 도질 때마다 티푸스균을 보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진정해. 복수는 언제든 할 수 있잖아. 꼭 지금이 아니어도 돼. 이번은 그냥 넘기자.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연 그녀는 마음의 평정을 찾았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분하고 여전히 억울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예쁘고 똑똑하게 태어나 실패와 좌절이라고 모르고 살았던 히로세가 사토와 그의 가족에게 당한 치욕을 떨쳐내기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다 전 남편과는 같은 업계에 있으니 소식을 피하려야 피할 수가 없는데 사토 미키오는 당시 고베에서 꽤 유명했던 마이코 병원의 부원장으로 취임해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완벽한 싱글이라는 프로필 덕분에 유력 가문 여기저기에서 최고의 신랑감으로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히로세는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광장 한복판에 나가 속지 말라고 내가 사토의 전 부인이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엄밀히 말해 둘은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관계이므로 정신나간 여자 취급이나 받게 될 게 뻔했습니다. 1939년 4월 25일 참고 또 참아보려 했던 히로세 키쿠코는 드디어 결심을 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책상 위에 세워두었던 티푸스균이 든 병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늘이 아주 가는 일회용 주사기 몇 개를 챙겨 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다음 날인 4월 26일 마이쿠 병원 부원장 사토 미키오에게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다나카였는데요. 사토는 과거 다나카라는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사의 뜻으로 보낸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내용물은 인기 있는 간식인 카루칸 만주였는데요. 백화점에서 비싸게 주고 산 건지 상자도 무척 고급스러웠습니다. 다만 50개 들이 세트라 혼자 먹기엔 양이 너무 많아서 사토는 만주 상자를 들고 퇴근해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몇 개씩 나누어 먹었습니다. 특히 남동생이 입맛에 맞았는지 꽤 많이 먹었는데요. 그런데도 50개 들이 만주 세트는 좀처럼 줄어들 줄을 몰랐고 상할까봐 걱정이 됐던 여동생은 출근길에 만주 20개를 챙겨 4월 28일 아침 직장 동료들에게 한 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동생의 직업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가장 처음 병원에 실려간 것은 사토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여동생과 교사들, 그 다음이 사토였죠. 처음 병원 측에서는 열병에 걸린 정도라고만 생각했지만 사토의 남동생이 사경을 헤매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고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더욱 면밀히 조사해서 이들이 모두 티푸스에 감염됐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병원은 이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당국에 즉시 신고했는데요. 천만다행히 사토의 집과 초등학교 교무실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티푸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전염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낼 차례인데요. 병균의 시작점을 찾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티푸스를 앓는 두 집단의 공통인물은 사토의 여동생뿐이었고 두 집단이 공통으로 먹은 것은 사토가 선물받은 만주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만주의 유통 경로와 배달 경로를 조사했고 그 결과 며칠 지나지 않아 사토 미키오의 전 아내, 아니 정확히는 전 내연녀인 히로세 키쿠코를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4월 25일 세균이 든 병을 들고 집을 나선 히로세는 다이마루 백화점 고베점 지하에 있는 디저트 가게로 가서 50개들이 고급 만주 세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지하 화장실로 들어가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만주 50개 전부에 티푸스균을 골고루 나누어 주입했는데요. 한 종류가 아닌 서너 종류의 티푸스균을 받아온 까닭은 사람 체질에 따라 특정 세균에는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치밀한 계산에서였습니다. 일부러 여러 종류의 세균을 골고루 넣어 발병 확률을 높였던 겁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티푸스 만주를 단단히 봉한 그녀는 백화점 한편의 우편 취급소를 방문해 보내는 사람 칸에 다나카라는 흔하디 흔한 이름을 대충 적어넣은 뒤 사토 미키오 앞으로 소포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왼수 같은 전 남편과 시월드 빌런들이 맛있게 많이 먹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히로세 씨, 사토 씨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티푸스에 걸릴 걸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네, 전혀 못했는데요. 만주가 50개나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을 거란 생각을 못했다고요? 그 집 식구들 뭘 나눠 먹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갑자기 어울리지도 않는 짓을 했는지 제가 더 당황스러운데요. 오직 시댁 식구 5명만을 골탕 먹일 작정이었다고 주장하는 히로세 키쿠코. 하지만 그녀가 보낸 만주 때문에 티푸스에 감염된 사람은 총 12명이었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먹지도 않아서 사토, 남동생, 여동생을 제외한 9명은 히로세와 사토의 빨대 전쟁과는 조금도 관련이 없는 무고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에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토의 남동생이 티푸스에 시달리다 결국 사망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히로세는 비교적 당당했던 조금 전의 기세가 어디로 갔는지
순식간에 하얗게 얼굴이 질렸습니다. 그녀는 초점을 잃은 표정으로 죽을 줄 몰랐습니다. 죽일 생각도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더니 이윽고 책상이 엎어져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잠시 취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토의 남동생을 제외한 모든 감염자들은 다행히 완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엄연히 한 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숨질 뻔한 대형 사건이죠. 히로세 키쿠코는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날 법원의 방청석은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보다 더 대단한 확률을 뚫은 사람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방청객은 대부분 여성이었다고 하는데요. 히로세의 사연이 언론을 타고 전국에 퍼지면서 일본 여성들이 그간 참고 있던 울분을 터뜨린 겁니다. 여성이 남성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거나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했던 그때 그 시절. 저렇게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똑똑한 여자도 남자에게 피만 빨리고 팽당하는 잔인한 현실을 접하면서 일본 여성들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가뜩이나 막장 드라마 뺨치는 자극적인 사건이 언론에 의해 더욱 원색적으로 각색되면서 히로세 키쿠코 동정론이 크게 일었는데요. 특히 전 남편인 사토 미키오가 법원에 출석해 대학원 생활을 지원해준 건 고맙지만 제가 시킨 건 아닙니다. 학자금 지원도 다 부부간의 정해서 나온 행동 아니겠습니까? 박사가 돼서 아내가 싫어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싫었습니다. 등등 제 무덤 제가 파는 발언을 한 이후 히로세 키쿠코에 대한 여성들의 지지는 더욱 높아져 그녀를 무죄 석방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대두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은 의사인 히로세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병균을 풀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물어 과감하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저히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모양인지 피고인에게 상해 치사와 상해 미수만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방청석의 여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폭풍 박수를 쳤지만 검사는 말도 안 된다며 곧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이어진 고등법원 재판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살인미수를 인정하긴 했지만 형은 혐의에 비해 매우 가벼운 징역 8년이 선고됐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히로세는 미야즈 여성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던 중 1943년 4월 29일 모범수로 가석방이 되는데요. 그녀가 감옥에 있던 시간은 총 2년 8개월입니다. 1심 형량인 3년보다도 짧았죠. 결국 죽은 사토의 남동생만 딱한 신세가 되면서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석방된 히로세는 잠시 외국으로 떠나 있다가 일본의 2차 대전 패전 후 고국으로 돌아와서 1947년 고치시 의원 선거에 입후보해 1등으로 당선됐다고 합니다. 고의든 아니든 살인의 이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정도로 많은 지지를 받는 케이스는 드물지 않을까 싶네요. 히로세 키쿠코의 삶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주간학당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